윤아, 윤, 하이! 저번 편에 이어서 발렌타인 이벤트로 일주일간 보였던 틱톡 선택형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. 오늘은 네 가지 버전 중 3편입니다. 윤아와 난 초등학교 때부터 오빠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.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하진 않세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하늘 마법 같은 일. 아니 오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? 아 내가 막 전차 타고 가는데 오늘부터 우리 휴가 할까 어쩌면 처음 같지 않게 힘겨운 날들이 우리 앞에 밀려와도 이렇게 너 오빠 코피 나는데? 코피가 왜 나지? 왜 그러지? 유나야, 너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? 나? 왜? 소개팅 해주게? 그냥 궁금해서. 난 요즘 운동하는 남자가 좋더라. 그래서 난 운동하는 남자가 되기로 했다. 다음날 우린 농구하러 가기로 했다. 아, 오빠가 언제부터 농구를 했다고 농구를 하재? 나 어릴 적 꿈이 농구 선수였잖아. 어디 해봐. 나 보여줄게, 봐봐. 와! 와. Bitches love the gram. Oh, wait, shit. Roxanne, Roxanne. All she wanna do is party all night. 봤지? 유나는 또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? 나는 스타일 좋은 남자가 좋더라. 그래서 난 스타일 좋은 남자가 되기로 했다. 다음날 우린 등산하러 가기로 했다. 어, 오빠. 어디야? 어, 나 다 왔어. 올라갈게. 늦었지? 미안. 아니, 우리 산에 가기로 한 거 아니야? 아, 정장을 입고 오면 어떡해. 나 맨날 정장 입고 다니는데? 알겠어, 가자. 아, 왜 이렇게 천천히 와? 유나야, 또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? 난 자주 볼 수 있는 남자가 좋아. 그래서 난 자주 볼 수 있는 남자가 되기로 했다. 어느 쪽이더라? 다음 마지막 4편에서는 오른쪽 편 들고 올게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